처음에는 저희가 각자 사업을 하다가 이 아이템 때문에 SPC 법인이라고, 그러니까 합작법인 하나 만들었어요. 세 명이서 조금씩 해서. 1, 그게 이제 2, 커져버린 1, 거죠. 2, 3, 4. 저희 미로는 2014년 2월 달에 900만 원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공동 3인이기 때문에 300만 원씩 창업자금을 모아서 시작을 했고요. 이 아이템은 그 서동진 대표, 공동 대표 개발을 맡고 있는 서동진 대표께서 둘째 딸이 천식이었는데 그걸 해결하고자 만든 아이템입니다. 이 가습기 멸균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세척할 수 있는 깨끗한 가습기를 개발하고자 해서 개발을 했고요. 가습기를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컵처럼 깨끗하고 간편하게, 그리고 위험물질이 나오지 않고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제품입니다. 이 아이템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할 때 다른 기업들도 자금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중진공이라든지 창조경제센터, 그리고 신보라든지 여러 기관들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좀 극복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And let me get a good look at it. Oh, so thick. Now I know why they call it a fatty. It's so slick, got a hit, picked up a habit. 유통망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창업하고 하이마트라든지 어떤 뭐 홈쇼핑 등을 찾아다녔는데 브랜드 가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사람들 알릴 수 있는 바이럴이라든지 뭐 그리고 CF, 그다음에 홈쇼핑 리테일러들을, MD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제품이 나오기 전에도 전부터 국제 전시회를 다녔습니다. 제품이 양산하기 전부터 해외 바이어의 오더를 따기도 했고요. 현재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쪽, 국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창업하고부터 26억, 그리고 작년에 52억을 달성했습니다. 그 글로벌 가전회사로 나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자면 유통망을 많이 갖고 있는 필립스 같은 회사, 혹은 굉장히 그 편리함과 어떤 기술적 우위에 서 있는 다이슨 같은 회사, 이런 글로벌 브랜드로 나가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